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사관 입장에서도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이러저러한 또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총영사관에,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부분이니까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먼저 그 격리 면제서에 기재한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 기간이 변동이 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본인이 그 발급받은 격리 면제서 효력이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실 때 뭐 출입국 그 날짜라든가 뭐 이제 항공편이라든가 이거 제출한 거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격리 면제 신청서에 담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발급받은 격리 면제 신청서를 가지고 내가 출국을 하는데 출국 날짜가 만약에 달라지면요. 한국에서 보고 이 달라진 거 보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달라진 경우 그 들고 가시면 한국에서 그냥 격리 면제 하셔야 돼요. 아니 격리 하셔야 돼요. 격리. 면제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신청했을 때 날짜와 동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격리 면제 신청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 제가 그걸 집에서 프린트하셔서 내부를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들고 가시나 봐요. 이 이메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메일 받은 걸 그냥 들고 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봐요. 그런 경우 안 되는, 한국에서 프린트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미국에서요 그냥 프린트하셔서 내부 본인 소장용,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또 제출해야 되는 곳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이로 프린트아웃 하셔서 들고 가시라는 거를,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영사관 측에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 기준이 원래는 3, 4회에서 2회로 완화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3, 4회에서 2회가 된 거예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되죠. 그다음에 입국한 다음에 6에서 7일이 경과한 날에 보건소 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만. 그러니까 내가 PCR 검사 원래 그 증명서 들고 가는 거 한 번, 그다음에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하는 거. 원래는 PCR 검사서를 들고 타도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은 도착하자마자 검사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14일 지나고 또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요걸까 두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항 도착해서 안 하셔도 되죠.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PCR 검사서 들고 가시고 이제 일주일 뒤에 한번 하시고 이렇게만 두 번으로 바뀌었어요. 좀 간소화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다 신청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7월 9일부터는 이메일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국이 똑같아요. 그 대신 왜 영사 민원 24라는 거 있죠. 우리가 그거 보통 이제 각종 서류 발급할 때, 온라인 발급할 때 그 총영사관에 가면은 그 란이 있거든요. 영사 민원 24 이렇게 써 있어요. 영사 민원 24로 이제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청서 직접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서류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첨부를 하면 돼요. 거기 온라인에다가.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뭐 접수했다, 접수 받았다, 아니면 뭐 부족한 서류가 있는데 이걸 업데이트 해달라, 이런 건 다 이메일로 연락이 온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하고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가 발급이 되면 그것도 이메일로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7월 9일부터는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아예 받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만 이메일 접수를 받고 9일부터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영사 민원 24 접수는 7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7월 5일에 맞춰서 이게 7월 5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5일부터인 거예요, 받는 게. 그런데 이제 여기 시간으로는 7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영사민원 24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접수는 7월 8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유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영사민원 24로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긴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먼저 하시고 본인 어카운트 다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워낙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러죠. 뉴욕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딱 그날 신청 접수가 616건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뭐 한 1000건 됐다고 그러죠. 근데 7월 1일, 2일 출국하는 분들 벌써 받으셨대요. 아니, 출국하신 거죠, 그분들은. 그게 한 394명? 요 정도 발급 완료. 빨리 되고는 있어요. 네. 그렇게 늦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출국 예정자들에 대한 격리 면제 발급도 7월 2일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7월 6일 출국하시는 분까지는 다 발급이 완료돼서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